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영하 뭐 10도, 11도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고, 자기 몸을 움츠리지 말고 움직여야만이 건강에도 좋고, 또 우리가 할수 있는 막공에 대한 거 자기가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본인이 노력해야지, 의지를 하거나 남한테 의탁을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일곱 번째, 모란 줄기는 크고 작게 그리는데, 밑둥치는 이게 여러 해 살이가 돼가지고 좀 두껍고 새로 난 거는 간단하면서도 또 짧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잎만 그리는 거예요. 잎하고 줄기. 그래서 줄기를 그릴 때는 약간 진한 걸로 해가지고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줄기를 할 적에는 약간 진한 적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녹청색을 하고, 그 다음에 대자색을 칠을 해가지고, 색깔이 좀 나무색이 나게끔, 나무 밑둥치 색이 약간 좀, 밤색 빛으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색상으로 얘기하면 대자색인데, 일반적인 얘기는 밤색이라고 얘기하죠. 나무색. 그래서, 밑에 줄기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니까, 밑에 쳐서, 이렇게, 섰다가 쉬었다가, 이거는 왜 섰다 쉬었다가 가나 하면은, 1년, 2년 가면서, 거기 자라는 게 조금씩 커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크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처음에 있는 거는 옆에 새로운 가지가 움트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튀어나와 있어요. 요거는 새로운 가지를 피우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가 5월 달에 보면은 이 목단 줄기가 아주 복잡하고 많이 엉켜 있어요. 근데 뭐 일일이 다할 수는 없고 하는 방법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니까 요렇게 며칠 후에 나오고 한달 후에 나올 수 있는 요러한 잎새들이 줄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거는 좀 굵게 하고 여기서 이제 꽃이 나오고 잎이 나오는 거는 다시 위쪽으로 약간 색깔을 붉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나오는 게 Y자형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골서 얘기하면 지게를 만든다고 그러죠. 지게 작대기가 뭐 사투리일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Y자 형식으로 나가가지고 꽃이 달리고 잎이 나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엉킨 것 같지만은 전부 질서가 있어가지고 하는 막꿈에 대한 것을 이것도 역시 선을 할 때는 숨을 멈추고 손끝과 붓끝에다가 기를 모아서 천천히 하면서도 꼭 움직일 때마다 바로 하지 말고 끝쪽을 뾰족하게 하면 죽은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생장점이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가 붓을 갖다가 가면서 멈추면은 끝쪽에 물방울이 생기듯이 이렇게 멈추어지는 거예요. 멈추어진 형태를 생장점이라고 그러는데, 그 생장점이 이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꽃발도 나오고 잎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줄기를 그립니다. 근데 요게 이제 줄기가 색깔이 진한 것도 있고 약한 게 있는데, 역시 이 줄을 그리기 위해서는 꼭 선을 이렇게 가늘게 해서 숨을 쉬었다가 멈췄다가 쉬었다 멈췄다가 한 번에 가지 말고 붓을 가다가 쉬다가 하면서도 일직선상으로 있게끔, 그리고 가늘었다가 그늘었다가 이런 방법을 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나를 발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우리가 이제 모란꽃 줄기 그리기래. 이게
물 안고 줄기거리기. 그래서 모든 건 기초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쉬운 것 같지만은 이 줄기를 많이 그려봄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완성품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작은 붓으로 하든 큰 붓으로 하든지 꼭 손은 가다가 서다가 가다가 서다가 숨을 멈췄다가 쉬었다가 그러면 단전에 힘이 좋아서 위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아지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쪽에 있는 건 오래된 가지입니다. 요거는 여러 해 살이로 해가지고 오래된 줄기. 오래된 줄기 그리고 자, 위쪽에는 새로 나온 가지죠. 가늘면서 끝쪽엔 생장점이 있으니까 요런 거는 생장점이죠. 이제 새로 나온 가지 여기도 시작되는 거는 새로 나온 가지.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